다니엘 887, Who are you? 2023년 9월 8일, 하나님, 오늘 시편 1편 앞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유심장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예심장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잘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바람이 흩날리는 죽쟁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몸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의인의 길을 걷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예심장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